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 테크 그런 거 안 돼요. 잔치가 끝난 겁니다. 수입차, 뭐 인기 중고차 이런 거 웃돈 받고 팔던 거 이제 끝난 거예요. 아, 이렇게 자동차 시장 망하는 겁니까? 현대기아 지금 간만에 사상 최대 실적에 최다 이익에 막 야, 이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이게 올해 가격 올린 차들이 수두룩한데 그러면 이거 신차 가격을 앞으로 깎아요? 깎어? 그럼 기존 고객들은 뭐가 돼? 네, 안녕하세요. 워카 김한용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경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 들어도 직장인들 대부분은 아마 뭐 체감하기 좀 힘드실 겁니다. 그래도 자영업자분들은 좀 큰일 났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왜 이렇게 난립니까? 뭐 요즘 가장 큰 문제 하면 금리죠. 미국에서 연준, 페드가 인플레이션을 때려잡겠다 이러면서 기준금리를 지금 4회 연속 75bp, 그래서 결국에 금리가 4%까지 올라간 거죠. 지금 4%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지금 미국 물가 인상률이 그래서 많이 떨어졌나? 안 떨어졌죠. 안 떨어지고 지금 9%를 넘어섰는데요. 이거를 2%까지 낮추지 못하면 이 금리를 더 올려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뭐 울트라 캡숑 스텝을 하든지 뭐라든지 무슨 수를 써서든 무조건 더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직도 인상을 일시 중지한다거나 이런 논의조차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막 지르고 보는 겁니다. 올려도 올려도 이거 안 들어먹으니까 이 시장의 공포를 확실히 심어주겠다 이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기사 보시면요, 연방준비은행의 찰스 에번스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4%? 야, 이걸로 부족하지. 내년 5월까지 금리를 6%로 올려야 돼. 야, 이딴 소리를 했죠? 말이 되나. 뭐 그러면서도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이, 그건 미국 얘기지. 미국은 4% 5% 가더라도 우리나라는 뭐 2%대 유지해주지 않을까. 많아야 3%겠지. 설마.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생각하신다면 땡이죠. 이게 우리나라 이자를 낮게 유지해준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나라에서 3% 4% 대출로 10억을 딱 받아요. 그래서 그거 그냥 갖다가 미국은행에다 예금저축으로 넣어만 놓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와, 그냥 돈이 복사가 되네. 와, 개꿀. 이렇게 되잖아요. 실제로는 뭐 그렇게 쉽게 되진 않지만 사실 외환을 내보내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긴 했었죠. 요즘 생각해보면은 비트코인 있는데? 비트코인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돈을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에서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죠. 사실 그건 비트코인까지 갈 것도 없어요. 일단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그렇죠. 우리나라에 투자한 돈 이거 다 빼서 미국에다 넣는다. 이것만 해도 무조건 게이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거 미국 금리가 더 높으면요, 전 세계가 다들 미국 돈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이 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자를 미국에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 이자를 올리게 되면 우리도 이자를 따라서 올려야 돼. 결국에는 전 세계 이자가 다 따라 올라오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발언이 있어요. 한국은행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갖췄다. 아유, 훌륭한 한국은행이에요. 그러나 미국 페드로부터는 독립적이지 못하다. 아,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죠. 그렇지만 맞는 말입니다. 인페드가 금리 변동을 하면 그걸 무조건 따라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페드가 이번에 말하는 기준금리 6%. 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이거 살짝 말씀드리고 가야 되겠죠. 작년까지 우리나라 대출이자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통장 잘 받으신 분들,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2점 몇 퍼센트 받으셨잖아요. 이게 1억 원 빌려봤자 이거 연간 이자가 한 300만 원, 한 달에 한 30만 원 들고 가서 이거 갚으려고 하면 어휴, 왜 이렇게 많이 갚으세요? 어휴, 천천히 갚으세요 고객님.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죠? 있었잖아. 주담대 하신 분들도 있죠.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분들도 이게 다시 대출 받으려면 규제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받으려면 힘들 것 같으니까 그냥 이거 장기 거치하고 그냥 잊어먹고 그냥 갚지마, 대출도 자산이야 이러면서 그냥 안 갚는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지금 페드가 기준금리를 쭉쭉쭉 올려서 3% 4% 가고 있는데 지금 이미 대출금리 7% 시대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젊은 분들이 많이 하는 전세자금 대출 7% 이미 넘었죠. 지금 기사 보면요, 120만 명이 원리금도 갚을 수 없는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DSR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는 소득 대비 대출의 비율, 그러니까 집에서 얼마를 버느냐, 남편이랑 와이프가 합쳐서 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이걸 보고 매년 갚아야 되는 돈이 얼마냐 이걸 비율로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버는 돈 대비 갚을 돈, 이게 DSR인데요. 이 DSR이 90%를 넘는 집, 예를 들어서 연간 1억 원씩을 버는 집이라고 치면 이 집이 1년에 갚을 돈이 9천만 원을 넘는 집, 그런 사람들이 90%, 120만 명이라는 겁니다. 이건 좀 너무하죠. 아, 왜 90%로 하냐고. 왜 90%냐면 10% 정도는 그냥 준조세처럼 이게 선공제를 합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받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세금 떼고 받잖아. 그래서 내가 버는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갖고
보면 한 90% 언저리로 된다는 거예요. 대출 총액이 아니에요. 매년 갚아야 될 돈이 내가 버는 돈 대비 90%. 그러니까 월급 통장을 스쳐 지나가서 은행에 그냥 다 갖다 줘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 카드는 아예 안 쓰고 그런 사람을 상환 한계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120만 명이다. 이런 얘기고요. 요즘은 한계를 90%로 잡지 않죠. 생각해봐요. 먹지도 않고 그냥 생활을 안 하고 갚을 순 없잖아. 결국에 잠도 자야 되고 교통도 해야 되고 생활비도 해야 되고 관리비도 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결국에 이 연 버는 소득에 대출로 갚아야 되는 돈이 70%만 넘어도 그래도 이 대출이자 원리금 이거를 현실적으로 갚을 수가 없다 해서 요즘은 DSR이 70%가 넘어가면 잠재적으로 이 사람들은 돈을 못 갚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숫자 70% 넘는 사람 숫자는 무려 190만 명이 됩니다. 지금 이자에서 지금 대한민국 15살에서 64세까지 이 사람들의 경제활동 인구가 지금 우리나라 2800만 명이거든요. 그 중에서 190만 명이니까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국민 15명 중에 한 명은 결국에 거리에 나앉게 된다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계이자 평균이 몇 퍼센트가 됐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평균 7%가 됐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데요. 지금 7% 넘었죠? 넘었고 기사 보면요. 대출금리가 내년에는 8%를 넘어서 9%가 된다. 이렇게 써있죠. 그러면 9% 되면 대체 몇 명이 될 것인가? 이건 정말 공포스러운 얘기입니다. 그 대출을 사람들이 못 갚게 된다. 못 갚는 사람들이 전 인구의 10%를 넘어가게 된다. 야 이게 어떻게 되나? 개인이 돈을 못 갚으면 거기서 개인들이 그냥 뭐 잘못했네요. 끝? 이렇게 되나요? 안 끝나죠. 개인이 돈을 못 갚게 되면 그 개인이 누군가한테 돈을 빌렸던 걸 못 갚는 거니까 그럼 돈을 빌려준 사람 은행이죠. 그리고 제2금융권 뭐 저축은행 이런 데는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특히 제2금융권에 돈 맡기신 개인들 기업들 뭐 이분들도 다 야 이거 큰일 나겠는데 이제 돈을 좀 빼야 되나? 저거 믿어도 되나? 뭐 이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 위기를 느끼고 돈을 찾을 거잖아요. 뱅크런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분위기가 나오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런 와중에 자동차 업계 분위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뭐 대출 받으신 분들은 뭐 큰일 나셨네. 근데 나는 대출 안 받았어. 나는 상관없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기준금리 오르는 게 자동차 업계에 무슨 큰 문제가 되겠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봐도 기준금리라는 건 자동차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면 이게 대출이자도 올라가지만 예금이자도 올라가. 그러니까 당연히 대출을 더 하느니 그냥 예금에다 넣어놓게 돼요. 돈을 아무래도 은행에다 더 넣고 대출은 덜 하게 되는 겁니다. 은행뿐이 아니라 모든 금융권의 이자가 다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돈을 빌릴 때도 올라가 하지만 빌려줄 때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 돈을 넣어놓으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대출을 통해서 뭔가 소비재를 사겠다는 이런 의지는 좀 줄어드는 겁니다. 대출로 뭘 살까? 대출로 물건을 여러분들이 사보신 게 있다면 딱 두 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카드나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대출이긴 하지만 어쨌든 정말 명시적인 대출로 무언가를 샀다면 그거는 아마도 부동산하고 자동차일걸? 그렇잖아요. 자동차는 현금으로 사는 사람이 오히려 많지 않죠. 할부, 리스, 렌탈 이런 할 텐데 그 대출 자체를 받기가 어렵게 되죠. 할부 이자가 지금 6%대 7%대 요즘 리스 이율이 9%가 넘게 되는데 이것도 나중에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 나중에 리스 이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리스 이자가 9%다 하면 그게 9%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총액을 얼마를 내는지 그리고 총액을 가지고서 내가 몇 퍼센트를 내는지 이걸 한번 계산을 따로 해보셔야 됩니다. 꼭 해보셔야 돼요. 리스는 거기 써있는 이자가 진짜 이자가 아니에요. 나중에 리스 렌트 할부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스 이율이라고 써있는 것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실제 이율보다 훨씬 더 낮게 쓰여지게 되는데 근데 그 낮게 쓰여지는 금액이 요즘 9%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아 조건이 너무 나빠요. 아 요즘 할부하기 좀 어려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그러면은 사실 할부 회사나 리스 회사 캐피탈사에서 뭔가 이걸 조금 낮춰줄 만도 한데 사실 그렇게 하기 어렵죠. 왜냐면 그 자금을 자신들도 조달해서 빌려줘야 되는데 요 조달하는 것 자체 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조건을 좋게 추진할 수도 없는 거죠. 이런 문제점들이 여러 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우선 해외 사례부터 살펴볼게요. 미국에 있는 카바나라고 하는 회사를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회사가 유명했던 게 이거죠. 와 멋지다. 이게 이 회사의 주차장입니다. 이 주차장이 뭐냐면 중고차 자판기입니다. 중고차를 보통 어디가나면 장안평 같은 데서 사잖아요. 그게 아니고 중고차 자판기에서 사는 거예요. 이 자판기 보면 여기 거대한 동전 이렇게 막 집어넣죠. 그러면 차를 여기 자판기에서 뽑아주는 겁니다. 약간 독일에 폭스바겐 아우토슈타트 가면 독일 자동차 주차장이 있는데 그걸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만든 자동차 자판기 같이 보이죠. 뭐 보여주기인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놀라운 점은 자판기의 특성은 뭐예요? 가게면 가게 주인하고 마주보고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고 뭐 이런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자판기는 대면
대변하지 않는 거죠. 기계에다가 돈 넣고 그냥 산다 이런 얘기잖아요. 바로 그걸 핵심적으로 보여주려고 이런 자판기를 만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중고차라는 건 중고차 딜러가 파는 거였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그렇죠. 자동차 딜러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미국은 더하죠. 뮤지컬 마틸다 보시면 마틸다 아버지가 중고차 딜러잖아요. 오죽하면 이 레몬마켓이라는 말이 이 중고차 시장에서 나왔겠어. 그러니까 제대로 팔지 않는다, 이 사람이 뭔가 속인다,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 하는 상황에서 카바나가 딱 나온 거죠.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중고차 딜러를 아예 만날 일이 없죠. 딜러가 없이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객관성 있게 이걸 판단할 수 있고, 이게 문제가 있으면 그냥 환불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클릭클릭으로 할 수 있게, 이 차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볼 수 있게, 누구 옆에서 막 조잘조잘조잘 하는 거 없이 그냥 나 혼자서 그냥 집에서 정확하게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정말 빵 터졌고요. 그래서 미국 전역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이런 거대 사업이 됐고, 이 IT와 결합된 아주 좋은 그런 사업으로 봤죠. 그럼 자동차 정보는 어떡하냐? 자동차 정보는 유튜브 모카 같은 데서 보는 거죠. 모카에서 정보를 보고 차는 카바나에서 사고 이렇게 하면 문제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사실 당연히 이런 것들이 점점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빵 터졌죠. 모든 것들이 비대면을 선호하게 됐잖아요. 중고차를 사는 방식도 비대면을 더 선호하면서 더 성공적으로 빵 터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미국 중고차 거래 대수만 놓고 보면요, 미국 중고차의 1등은 카맥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2등이 카바나인데요, 판매 대수로 따지면 카맥스에 비해서 카바나는 한 30% 반의 반 정도 되는 건데, 근데 시가총액은 2배 이상 높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작년에 카바나가 정말 인기를 끌어서, 여기 기사 보시면요, 무려 320불, 주가가 1년 동안 60% 이상 증가했죠. 아, 이게 미래다, 봤냐 이거죠. 작년 상황이 어땠어요? 중고차가 정말 없어서 못 팔았죠. 신차도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카플레이션이다 뭐다 해서 자꾸 가격이 막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카바나 입장에서는 내가 소비자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고 나서 팔려고 한 달 후에 봤더니 가격이 더 올랐네? 와 개꿀 이러면서, 야 이게 이렇게 좋은 거면은 볼륨을 더 키워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카바나는 성장일로를 걷는 듯 했어요. 근데 어제 기사를 보면요, 7일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고차 업체 카바나 주가가 15.8% 하락했다. 하루에 15% 하락했다고 합니다. 전날에 39% 하락한 데 이어 2거래일 연속 급락이라고. 39%는 좀 양심 없는 거 아닌가? 야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미국 중고차 시장의 아마존 이라고 불리던 카바나의 주가는 지난 8월에 $360, 연초에는 $230를 웃돌았지만 주당 $7.39까지 쪼그라들었다고 해요. 여기 다른 기사들을 보면 이분은 뭐 10센트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거 너무하지 않나? 어쨌든 이렇게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금리 때문이죠. 금리가 올라가는데 중고차 회사 주가는 왜 떨어졌을까? 중고차라는 건 말씀드렸지만 차를 사서 이걸 고쳐서 상품화시키고서 파는 거. 결국에 이 차를 팔려면 누군가한테 사와야 돼. 사올 때 이거를 외상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살 때는 현금 다 주고 사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살 때 준 현금, 팔 때까지는 현금을 다 박아놓고 한 푼도 못 버는 상황에서 팔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하나? 그 돈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는 겁니다. 이 카바나는 미국 전역을 커버하는 아주 거대한 중고차 사업자죠. 연간 판매 대수를 보면 무려 30만 대 정도 됩니다. 그게 돈으로 치면 얼마야? 차가 들어와서 하루 만에 팔리진 않잖아요. 한 대에 보통 평균 1개월 이상 걸립니다. 1개월 이상 걸리는 그 차의 이자, 요거 나갔으면 그냥 끝나나? 그 다음 차 또 사와야 되지? 그래서 30만 대가 풀이 있는 거예요. 사실 얼마 전까지 미국 이자는 1% 이하였죠. 그러다 보니까 카바나가 굉장히 잘 나간 거였습니다. 미국이 이자를 낮추고 계속 이 버블을 오히려 키우던 이런 상황에서 중고차 매매도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이럴 때 카바나는 정말 잘 나갈 수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따지고 보면 차를 아무리 많이 잡아놔도 어차피 손해가 없어. 결국 그 돈 자체가 여기 파킹이 돼 있는 거고, 어차피 이거 팔아서 갚으면 되잖아. 어차피 뭐 이자 1% 그거 뭐 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기준금리가 6%대? 야 그러면 30만 되면 차 한 대 가격이 얼마야? 최소한 1000만 원 할 거잖아요. 그럼 이거 연간 최소 2000억 원은 더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야 1년에 2000억 원씩 더 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 리스크로 볼 수밖에 없죠. 투자금 자체도 돈을 꿔와서 여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을 꿔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조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투자금이 추가로 들어오지 않는 거고요. 사업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뭐 10센트다 이런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해외는 물론이고요, 국내에도 중고차 업체들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아니 그 얘기를 왜 해요? 그건 중고차 사업자들 문제지 우리 소비자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관계가 정말 없을까? 중고차 가격은 그럼 어떨까? 중고차 가격도 떨어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중고차 살 거 아니더라도 이 중고차 가격에 좀 민감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차 그게 수천만 원인데 언젠간 그 차를 팔아야 되잖아. 그 자산의 가격이 툭툭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기사 보면요, 올 초에 5,400만 원이던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가격이 지금 4,896만 원 이렇게 써 있네요. 제네시스 G80 가격이 3,900만 원이었는데 3,650만 원. 물론 조금 오해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단 중고차는 차마다 다르고 이걸 객관화 시킬 수가 없죠. 게다가 기사가 조금 웃기긴 한 게 다 2019년식 이렇게 써 있네요. 그러면 그동안 10개월 지났잖아. 같은 연식인데 10개월 지났으면은 떨어지는 게 당연하긴 한데, 약간 지금 기사가 조금 욕심을 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중고차 가격이 적어도 심리적으로 상당히 떨어지긴 했다는 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원인은 금리뿐은 아니고요, 차량 생산이 더 늘어난 면도 있어요. 지금 중고차 가격이 계속 고공행진을 벌렸던 거는 신차 출고가 계속 늦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최근 들어서 쌍용 토레스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죠. 르노에서 XM3 하이브리드 이것도 상당한 인기라고 하고요, GM에서 쉐보레 트렉스 신형이 나온다고 하는데 시커라고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이 차도 신차가 나오면 상당한 인기를 끌 수 있을 겁니다. 그랜저도 인기겠죠. 뭐 사실 현대에서 나오던 차 그게 구형이 신형으로 바뀐다 이 정도에는 전체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 이렇게 쌍용이나 르노나 뭐 GM이나 이렇게 하나도 안 팔리던 회사에서 나오던 차가 갑자기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면, 그러면 이 시장에 재고가 크게 줄어들어요. 사람들이 차를 두 개 사진 않잖아요. 투싼이나 스포티지 사려고 대기하던 그 사람들이 결국에 대기 물량을 취소하고 토레스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많은 메이커들의 공급이 늘어나면 그 공급 적체가 좀 해소가 되고, 그러면서 차 사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아니 차가 나오는데 1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지난달에 주문한 게 벌써 나왔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도 지금 신차를 몇 대 사셨는데, 저희가 아반떼 살 때 일주일 걸렸고요, 저희 PD님이 펠리세이드 살 때 한 달 걸렸고요, 저희 재성 PD가 캐스퍼 살 때는 6시간 걸렸어요. 오전에 주문해서 오후에 받았어. 아니 그 정도. 이게 정말 출고 적체가 맞나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출고 적체는 조금 과장된 면이 있고 그게 급속도로 지금 해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 신차를 이렇게 기다릴 바에 그냥 중고차 사지 했던 분들이, 아니 신차가 금방 나오는데 뭐 중고차 굳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중고차 가격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자 기사 보시면요, 시장조사업체 JD파워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이 올해 10월 승용차나 트럭 사는데 지불한 평균 가격이 $45,600, 그러니까 약 6,300만 원이었는데 7월 달에 비해서 한 $500 정도 낮아졌다고 해요. 아니 $500면 기껏 해봐야 70만 원, 뭐 크게 떨어진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그나마 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여기 기사 보시면요, 만하임 지수가 올 들어 15% 가량 하락했다 이런 기사가 있죠. 아 만하임 지수를 잘 모르시겠구나. 만하임 지수라는 건 뭐냐면 중고차가 얼마나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가 이런 걸 보여주는 지표예요. 이게 미국의 만하임 경매장이라고 있습니다. 중고차를 경매하는 아주 유명한 경매장인데, 이 경매장에서 1995년 기준으로 당시 중고차 가치가 100이라고 보고 그때부터 중고차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더 올라갔는가 더 내려갔는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얼마나 더 많은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작년에 중고차 가치가 최고였습니다. 그때 무려 236.2%라고 써있네요. 95년에 비해서 2.4배가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95년이 그냥 평균적인 그냥 평범한 상태다라고 했을 때 그때보다 자동차 가치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사겠다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지는, 경기가 좀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여야지 2.4배나 더 높으면 이건 좀 너무했죠. 그게 지금 15% 떨어졌다는 겁니다.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 수치가 조금 떨어진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연준이 만하임 지수를 상당히 주의깊게 본다는 겁니다. 이 CNBC 기사가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중고차 가격이 그냥 정해지는 게 아니죠. 휘발유 가격이 들어가요. 소비 심리가 들어갑니다. 공급망 문제 들어가요. 금리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경제에 정말 많은 부분하고 가장 깊게 연관을 맺고 있는 게 중고차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다 아니다, 이게 물가지수가 굉장히 높다 낮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이 만하임 지수를 굉장히 주요하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하임 지수가 지금 15% 떨어졌지만 여전히 이건 너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서밋 파이낸셜의 최고 투자 책임자 케빈 베리라는 사람이 주장했다는 건데요, 연준이 만하임 지수가 163 정도로 떨어져야, 그래야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다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다고 해요. 앞으로 20% 더 떨어져야 된다는 건데요. 아무튼 지금 중고차 가치가 떨어지는 거를 보면서 금리를 조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고차 가치 안 떨어지면 떨어질 때까지 나는 금리를 올릴 거야 이런 얘기니까 중고차 업체가 어떻게 살기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당연히 중고차 가격 올라갈 수가 없고 중고차 사업자 정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중고차 판매량이 늘어나기가 어렵고 신차 판매도 자연히 안 되겠죠. 왜? 왜 안 돼?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고차를 팔고 신차를 사는 그런 순환 사이클이 깨졌어. 그래서 재고가 쌓이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기존 소비자들이 한 3천만원짜리 신차를 사면 그냥 백지에서 3천만원을 딱 내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는 차가 있고 그 차가 뭐 1500만원이면 그 1500만원이 중고차를 좀 뭐 17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이렇게 비싸게 팔고 그리고 그 돈으로 오 기분 좋네 하면서 신차를 1000만원 더 내고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신차가 조금 지나면 어휴 뭐 중고차 가격 높구만 하면서 또 비싸게 팔고 또 신차 사고 이런 게 됐는데 중고차 가격이 꽁 떨어지니까 야 이거 팔아봤자 신차를 살 수가 없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중고차 그냥 들고 있는 거죠. 솔직히 중고차에서 신차의 갭이 이게 2천만 원을 넘어가면 사실 신차 사기 쉽지 않죠. 자기가 갖고 있는 차에서 한 2-3천이지 아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본다고? 어느 정도 그런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는 중고차 가격이 확실하게 딱 밑받침이 돼 있으니까 내가 이거 신차를 지금 샀다가 한 1년 정도 타고 1년 후에 팔아도 오히려 플러스거나 손해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텐데 요즘처럼 중고차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면 그럼 신차를 살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되는 거죠. 내가 바퀴 한 바퀴만 굴러도 중고차가 된다는데 야 이거를 사는 게 과연 맞을까? 한 번 생각할 걸 두 번 세 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워즈 오토라고 아시죠? 워즈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여기 딜러사가 보유한 차량 재고가 140만 대, 1년 전보다 46.9% 늘었다고 합니다. 와... 46.9% 어마어마합니다. 그만큼 신차를 안 산다는 거고요. 안 사면서 신차 공장은 또 잘 돌아간다는 겁니다. 코로나에서 다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또 물량 이슈, 뭐 반도체 이슈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생산량이 뒷받침이 되니까 재고 물량이 쌓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공장을 더 지어야 되겠어요? 짓지 말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있던 공장도 폐쇄하려고 하는 게 대부분의 움직임이겠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공장을 더 만들고 어떻게든지 직원을 더 뽑게끔 이렇게 만들고 싶을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IRA를 보시면 압니다. IRA 결과 현대차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미국 안에서 생산되지 않은 자동차에 전기차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장 공장을 만들어 라는 이 압박을 줬고요. 그러니까 현대가 사실 이런 앞뒤 상황을 지금 보고서 공장 착공을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공장 착공을 약간 등 떠밀려서 원래는 내년 계획이었는데 이걸 1년 앞당겨서 지금부터 착공을 하기 시작했죠. 그게 바로 지난달입니다. 그래서 불과 얼마 전에 착공을 했는데 이 착공 자체가 지금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약간 발을 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기업을 붙잡아서 너 지금 여기다가 공장을 안 지으면 우리가 어떤 보복을 할지 몰라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공장을 세웠는데 사실 이게 재고가 늘어나는 상황이고 판매가 감소되는 상황이 조만간 닥칠 거기 때문에 상당한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판매가 줄어들고 재고 물량이 늘어나고 그리고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는 거 이거 미국만 이런 건 아니겠죠. 당연히 우리나라도 이어질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완성차 업체들도 난리가 났죠. 아니 중고차 가격이 떨어졌어? 그게 중고차만의 문제일까? 당연히 아니죠. 지금 현대가 무슨 일을 했죠? 가격을 다 올려버렸죠. 차들이 카플레이션이다 뭐다 하면서 자동차에 바꾼 거는 하나도 없이 이 연식 변경에 맞춰서 그냥 가격을 쭉쭉쭉 올렸습니다. 아니 물량이 없는데 미국에선 웃돈도 받고 판다면서요? 아 우리도 그럼 가격을 좀 올려야 되겠네. 연식 변경에 맞춰서 가격을 무려 400만원까지 올렸어요. 달라진 건 뭐? 뭐가 달라졌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렸는데 이래도 사? 이러면서 나머지 차들의 가격도 다 올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올리고 그러면서도 또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오케이 뭐 그렇다 치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도 계속 잘 팔릴까? 문제는 이제 카플레이션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백오더다 뭐 미출이다 해서 미출이라는 거 뭐냐면 주문했는데 이거 출고하지 못하고 밀린 것들 이런 거 미출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금방 소진될 겁니다. 내년 초면은 다 소진될 거예요. 내년에는 소비 심리가 정말 위축될 텐데 그때는 어떨까 싶어요. 이게 지금 현대기아 뭐 르노 삼성 뭐 할 거 없이 이 자동차 회사들이 다 차 가격을 올렸는데 그러면 이거 차 가격 올린 거 다시 낮출 수 있나?
내가 이거 중고차로 팔 때 내가 5천만 원에 샀는데 한 바퀴도 안 구른 차를 중고차로 내다 팔아도 4,500만 원 되는 거고, 어저께 샀는데 오늘 갑자기 내 돈이 500만 원 이상 날아간다. 야,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들고 일어납니다. 야, 그거 할인해주면 나는 뭐가 돼? 야, 할인하지 마.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거 어떡하나. 이거 할인해주면 정말 큰일 납니다. 큰일 나기 때문에 할인을 못해줘요. 안 팔려도 할인을 못해줘. 이게 진짜 아 복잡해집니다. 점점 복잡해져요. 그래서 하는 게 있죠. 제조사들 판매 조건을 한번 보세요. 무슨 책입니다. 판매 조건이 뭐 몇 년 이상 뭐 재구매 뭐 무슨 해서 판매 조건이 뭐 굉장히 복잡한데 이게 약간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할인해주는 건데 기존의 소비자들이 이거를 알아채면 되게 기분 나빠할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게 어쨌든 이런 이유로 할인해줍니다. 이렇게 조건을 다는 거죠. 아니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출고 조건이 복잡한 건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참 어렵네. 다른 나라는 좀 낫죠. 다른 나라는 이 딜러 체제이기 때문에 딜러 체제인 나라들은 대부분이 차량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대차 가격이 MSRP로 미국에서 얼마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현실은 아니에요. 실제로 차량 가격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딜러가 원하는 가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부족할 때는 딜러가 웃돈을 받기도 하고 차가 남아돌 때는 딜러가 더 낮춰서 팔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MSRP보다 더 낮은 가격에 아마 내년에는 팔리게 될 거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딜러 체제를 채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약간 유동성 있는 그런 방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의 가격은 어떤가. 사실 딜러 체제니까 정확한 가격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이걸 명확하게 볼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계속 시가로 파는 회사가 하나 있죠. 테슬라. 테슬라가 지금 올해 여러 번 이미 가격을 올렸잖아요. 근데 지금 연말이 되고서 중국에서 판매 가격을 낮췄습니다. 중국의 주문량이 대기 물량이 원래 7월 달만 해도 50만 대였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29만 대가 됐습니다. 물론 여기는 취소차도 있고 생산량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딜리버리를 잘해서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29만 대도 여전히 많은 거긴 하지만 그래도 절반 정도가 줄어든 거니까 야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냐. 그래서 가격을 이번에 4%에서 9%까지 이렇게 인하를 했습니다. 아 우리나라는 아니고 중국이 그랬다고요. 기아차는 미국에 파는 주력 모델 중에 하나 전기차 니로 EV의 상위 트림 가격을 200달러 가량 낮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니고 미국에서 미국이나 중국에서만 이래서는 안 되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들한테 미움을 받지 않으려면 결국엔 가격을 낮춰야 됩니다. 지금 소비자들이 이자, 금융, 달러 이율 이런 걸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차가 좀 잘 팔린다 해서 가격을 마구 올리는 거 이런 것보다는 좀 의리 있게 뭐 손해 좀 났어 그렇지만 이 손해는 내가 대기업인데 이 정도 손해는 내가 감내할 수 있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오늘 얘기 못한 게 너무 많은데 이 리스 할부 금융시장 이런 자동차 시장 문제점 점들에 대해서 차차 얘기를 좀 더 해드려야 되는데요. 이거 함께 하시려면 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카. 갑자기 오늘 뜬금없는 얘기를 했네요. 자 아무튼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는 게 어떤 분들한테는 아쉽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신차 나오는 거 밀리지 않고 바로 살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장단점이 있네요.